이렇게 막 쌓아놓을까?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쌓아놓을까? 가서 안 3,900달러인 것 같은데 평균수는 700만 원 정도 700인가 700이면 너무 비싸다 우리
아니, 선생님, 이렇게 그러면 안에서 박스가 터지면 끝나겠지.
와, 미끄러워. 귀야? 근데 이거 밭에서. 아, 어디 와서 잘 때 대박 하는 분들 나와서 대표님 해줘야 돼요. 빨리 나오세요. 자, 서울 사대부 요즘 학생들 4명하고요. 그다음에 김유한 멘토님, 이렇게 쓰세요. 멘토님이 어디 갔다 오셨죠? 자기네요. 마을 집사 보면 어때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은 여기 두 번째. 네, 빨리 착공을 해주시고요. 자, 마을에서 겪었던 재밌었던 일하고 좀 힘들었던 일, 그리고 그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도도 보았고, 양도 보았고, 원숭이도 보았고, 소도 보았고, 사람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었고, 시험해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상도 따먹었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블로리 됐습니다. 와, 좋겠다. 그리고 개고기도 먹었어요. 소고기도 먹었어요. 참은 되게 잘 먹고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쵸? 부러워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참 부러웠는데 또 힘들었던 건 없었어요? 모기가 많아. 모기는 다 많았을 거예요. 고양이? 그래. 태연 학생이 학생 대표죠. 하고 싶은 말. 시간이었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내년에도 참가할 건가요? 한방차 쉬고 대답하네. 좀 생각하는 시간인데. 네, 고생했어요. 또 한 번 부탁드려요. 그리고 호응을 잘해주는 팀한테도 또 상품이 있어요. 김의선 멘토님이셨고요. 어느 마을에 다니셨죠? 남해 어촌 체험 마을 갔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여기는 학생 대표가 평생 학생? 어떤 점이 좋았는지 한번. 예쁘다! 예쁘다! 닮았다! 예쁘다! 좋았던 점은 일단 첫날 어제 날씨가 되게 시원했어요. 진짜 한국의 여름 날씨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시원했고 시원한데 깜깜하지 않아서 촬영하기 되게 좋았고 조금 돌아다니느라 힘들긴 했는데 밥도 막 맛있는 거 회덮밥이랑 매운탕이랑 생선이랑 먹고 네, 깍깍장이라고 되게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 되게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힘들었던 점은 없었어요? 그 시골이다 보니까 시설이 여러 가지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내년에는 꼭 그걸 점검해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렇게 마지막에 혹시 말 있으세요? 괜찮아요? 상금 안 받아도 되니? 제가 원래 낯을 많이 가려서 학생들이랑 같이 제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걱정과 달리 애들이 너무 활발하고 열심히 해줘서 되게 재밌는 추억 많이 쌓고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생모고등학교 한 명이 빠졌는데 빈틈이 없네. 학교죠. 한 명이 빠졌는데도 5명 같은 그런 분입니다. 박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김정현님 어느 마을 방문하셨죠? 네, 충주 인다랑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네. 일단 산이 많더군요. 네. 네, 그리고 사무장님이 되게 친절하셔서 되게 좀 이렇게 드라이브 하면서 뭐 알려주시고 하면서 산을 넘고 네, 또 산이 있고 네, 또 산이 있고 네, 그리고 계율을 살짝 지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또 촬영하고 했었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산 속에서 산림욕하고 예, 뭐 살짝 덥긴 했지만 잘 지냈습니다. 학생 대표인 진영 학생이 뭐 재밌었던 점하고 좀 힘들었던 점 소개해 주시죠. 재밌었던 것. 저희 숙소 에어컨이 시원했고 힘들었던 것. 찍을 게 나고 있었어요. 상공고 학생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가까운 데 갔던 학생들이라 힘든 점이 아직 말이 안 나오는데 저 뒤에 좀 걱정이 돼. 힘들었던 점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제가 제껴보고 자 동서천고등학교 한번 나와서 참고로 동두천고등학교는 작년 대상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찍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 웹툰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양양남의 어떤 체험마을을 다녀온 동두천고등학교 소수원이 이나요, 김수미, 민지요, 준희입니다. 저희가 공개했는데 신명은 수지 맞은 날입니다. 수지 맞은 날이 왜 수지 맞은 날인지 궁금하시나요? 네. 왜냐면 저희가 같이 캠프를 하면서 저희 멘토님이 누굴 굉장히 닮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닮았지 생각을 해보다가 선생님이 잠자시는 모습을 보고 수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우선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닮았죠? 저희 팀은 수지 맞은 날이 되었습니다. 네, 닮았어요, 진짜 예쁘죠? 네, 그리고 네, 질문. 재밌었던 점이란 거. 재밌었던 점은 힘들었던 점 얘기해 드릴게요. 힘들었던 점은 저희가 그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담당자분이 연락이 안 돼서 저희끼리 여관 잡고 네, 저희끼리 다 찾아다녔거든요. 그게 조금 힘들었지만 그것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네. 네? 아, 네? 해치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컨셉? 촬영 컨셉은 약간 걸그룹이 예능 프로를 하는 것처럼 속삭이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게 저희 컨셉입니다. 컨셉을 설명해달라니까 컨셉이 어떤 게 컨셉인가요? 걸그룹?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으로는 자양중학교 자양중학교 한번 나오셔서 자양중학교? 네. 우리 안변현 멘토님은 참 이렇게 친오빠처럼 학생들을 잘 그리고 한 명은 어디 명은 없죠. 자, 네. 멘토님이 어떤 말을 다녀오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먼저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촬영 인사. 경주의 북군 마을을 다녀온 자양중학교 팀입니다. 네, 저는 안병현 멘토고요. 우리 함께 다녀온 자양중학교 팀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같이 한번 박수를 요청했냐면 뭐 다들 고생 많으시고 다들 에피소드가 많으셨겠지만 저희는 그거를 말할 기운조차 솔직히 없습니다. 다들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힘든 점 한번 기억하느라고 들어주세요. 저희가 갈 때 버스를 8시간 타고 왔고 올 때는 6시간을 타고 왔는데 총괄 도착했는데 비가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촬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해지고 나서 잠깐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하고 왔습니다. 근데 버스가 되게 좋아서 멀미가 나다가 안 느껴졌어요. 펜션을 갔는데 애기들이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8시간 타고 가서 애기들이랑 놀아주다가 밥도 직접 해먹고 왔습니다. 아, 여기 8시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한데 혹시 여기 버스 8시간 타신 분 계신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거 패스 바로 하겠습니다. 힘든 게 아니었어. 저쪽에 같은 팀 있잖아.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저희가 시간도 없는데 장을 봐서 요리를 해서 먹느라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트도 근처에 없어서 차 타고 10분 거리였는데 저희가 차도 없어서 걸어가야 될 뻔 했는데 다행히도 도움을 받아서 차는 탈 수 있었어요. 예쁘다. 궁금해요. 볶음밥 해먹었는데 소시가 좋았어요. 사실 나중에 공개가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주세요. 네, 우리 자양중 하여튼 고생들이 많으셨는데 좀 부족한 멘토임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른 팀 역시 많이 힘드셨겠지만 다 오늘의 좀 다음에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뭐 누구 하실 말씀 있고요. 네, 하나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네이버 카페에 보면 PICF, 피프라는 카페가 있어요. 프로페셔널 이미지 크리에이터스 포럼이라고 우리말로는 전문 영상 업무 연합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신 멘토님들이 다 아마 거기 회원으로서 우리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카페 내에 저희 모토가 있어요. 협업과 공부라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기 또 우리 운영자님도 앉아 계시지만 아마 그런 것을 가장 또 반영하기 좋은 행사가 이번 영상 캠프인 것 같아요.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 옆에 있는 팀이 경쟁자가 아니에요. 다 같이 도와주고 서로 모르는 거 물어봐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박수 부탁드릴게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팀은 포항까지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왔다고 들었는데 아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까? 잘못된 정보를 그렇네요. 자, 다음으로는 양평 신전마을 갔다 온 연경중, 홍경중 초보자들 한 번 같이 호흡 좋아요. 그 어느 학교죠? 경희요! 좋아요. 멘토님 이쪽으로 오시고요. 자, 어느 마을 다녀왔는지 멘토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양평 신전 1위를 다녀온 손근영 문토와 연경준, 송경준 학생들이고요. 저희는 운 좋게 이장님 댁에 머물면서 편하게 여기저기 관람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학생들이 선생님 걸려서 대학생들도 불구하고 선생님 걸려서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발대식을 하고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각을 하셔서 양평을 갈 때까지 멘토분들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인사를 가야 되는데 20분 동안 등산을 해야 된다 했는데 엄청 더운 날씨에 약 30분을 넘게 등산을 했습니다. 재밌었던 거는 계곡에서 토마토도 먹고 전쪽 팀이랑 같이 모자 뺏기 게임도 하고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걱정했었는데 친구도 먹고 네, 매우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축하드립니다. 잘생긴 문경동 원장님께서 어느 마을 다녀왔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제주 영주 고등학교에서 온 친구들이고요. 저희는 경주의 안개마을이라고 양동마을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을 좀 다녀왔어요. 경주는 경주인데 사실 경주 위쪽에 포항이랑 좀 가깝고요. 아까 뭐 포항에 계셨는데 포항에서 횟담 먹은 게 저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북극마을 가셨던 팀처럼 저희 7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갔는데 어제 도착한 뒤에도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제는 촬영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슬픔을 달래러 뭐 술을 먹은 건 아니지만 가서 회를 떠먹고 그러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촬영을 좀 하고 또 멀어가지고 일찍 출발을 해야 돼서 12시 정도에 또 출발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3시간밖에 촬영을 못했는데 그래도 좀 아쉽고요. 그래도 이제 가서 담당해주신 마을 부녀회장님도 잘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놀다 온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좀 생각을 들어볼까요? 나만 되었으나? 저희는 간식으로 감자튀김과 그리고 야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3시간밖에 못 찍어서 홍보 영상에 의의를 두자 해가지고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아서 제 일이 사과드릴게요. 대단하다! 네, 제주 형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인고 아니죠? 경인고등학교 나와서 어느 마을 다녀오셨죠? 네, 저희는 그 양평에 있는 용문사, 그러니까 용문 관광단지에 있는 신점 1위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친구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고 저희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홍보 영상 만들기로 해가지고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멘토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인고등학교에서 이유연, 이지연, 오유민입니다. 저희가 멘토 자랑을 하자면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수박을 딱! 수박! 대박이죠. 저희가 힘들 때 오셔서 진로 이렇게 수업 같은 거 주고 막 고민 들어주고 막 그랬습니다. 쌤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저는 쌤한테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물에서 구해줬어요.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좋은 팀워크로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박성호, 박성호 원장님. 지금 지가 자, 다음은 성수 공고 영화 갔다 왔죠. 고생 많았어요. 온라인 나와서.
소개 좀 해주세요.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뉴스들이 보시겠습니다. 박승현 대표님 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거짓말했어요. 아, 저희 일단 정말 엄청나게 멀었고요. 그리고 바닥에 막 개미가 기어다니고 천장에 막 나방이 날아다니고 어제 저녁으로는 뭐 건강하게 먹었고 오늘 아침도 수박, 고기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가지, 무침, 뭐 매실, 장아찌 이런 거 아주 건강하게 먹었고 아주 맛있었어요. 아주 건강해진 기분이었어요. 네, 그렇고 네, 다시 간다면 양평이나 양양 같은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산 갔다 왔던 남천중학교의 화학업장 대표님 남천 대표님 갖고 있습니다. 소음이 없네요. 어떤 말 다녀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예산에 있는 대응 슬로시티라는 말을 갖다 왔는데 이곳이 이제 되게 많은 게 있더라고요. 막 옹주가 살게 된 집도 있고 그다음에 백제군이 그 나당여왕과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전투를 했던 성도 있고 볼 것도 많았는데 되게 더워서 애들이 고생하면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잘 따라와줘서 되게 감사합니다. 네. 힘들었던 점은 선생님이 정말 많이 찍으라고 해서 많이 찍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방은 꽤 괜찮은데 폭음주의보여서 죽을 것 같았어요. 머리는 되게 뜨거웠고 밥은 맨날 식당 그냥 한 식당만 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라면을 먹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양말을 되게 긴 거 신고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자기가 패션 피플이라고 그랬었습니다. 마을에 다니면서 되게 보고 느낀 점이 많았는데 일단 거기 옹주가 사는 집에 방문해서 되게 인상 깊었고 쌤이 저희랑 정신 연령이 비슷하셔서 같이 놀고 그러는데 되게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는 평창고학생 김정희 같이 나와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뒤에 뭐 있어요? 네. 자, 군대 한번 해보고 어떤 날 다녀오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암의 망호정 마을로 다녀왔고요. 네, 숙소가 산 속에 있어서 공기가 좋았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캠프에
에피소드 충남여고 팀 나와서 어제 있었던 일 오늘 저녁 새벽 1시까지 통화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인 멘토님께서 어떤 말 나누셨고 에피소드들 가감없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1시간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짧게 5분 내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남 예산 홍생화를 다니는 충남여고 팀입니다. 아 저희는 되게 사실 궁금했어요. 같은 예산에 서 촬영을 진행하셨다 그래서 되게 비슷한 상황일 줄 알았는데 아 굉장히 반전이 있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황새 마을이 저희가 머문 그 관역센터 숙소 인근 그러니까 반경 2km 안에 마을 주민도 없고 슈퍼도 없고 구멍가게 부처도 없고 식당도 없고 인적도 없고 오로지 올리 황새가 사는 마을에 그냥 관역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 여기 마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아, 근데 황새만 존재를 하길래 이제 단 하나 거기 마을에 있는 다른 건물인 황새 전시관을 가서 이제 황새를 보자 하고 갔는데 AI 때문에 황새를 가까이 할 수 다고 굉장히 먼 곳에서 황새를 지켜보면서 아 난감하다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좀 잘 키워보자 하고서는 이제 돌아왔어요. 네, 제 멘토 김준호였습니다. 그 개인생 대감마을이라는 데 갔고 힘든 게 있었다면 그냥 교통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러고 비가 가자마자 되게 좀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근데 마을 사람들이 서울에서 왔다니까 좀 잘해주셔가지고 네. 좀 재밌게 하다 왔습니다. 저희가 힘든 점이라고 막 꼽기엔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진짜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어서 영상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한 영상 한 2시간 찍고 방에 들어가 놀다가 치킨 먹고 끝낸 것 같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 저희가 다 만족했는데 한 명만 만족을 못했어요. 저희가 그 해장국을 먹는데 저희는 다 뭐 먹었지? 육개장 먹었는데 육개장 맛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김에 그렇게 그런 육개장이 있다고 해서 저 맛이 라면 스프로 육개장을 끓였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회 오면 한번 드셔보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팀이네요. 청담여고팀이고 이준희 멘토님 나오셔서 에피소드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이니까 이준희 멘토님 어떤 말을 다녀오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창 한옥마을 다녀왔고요. 근데 저희 고창팀은 좀 특이하게 다른 분들은 그 마을에 서포트를 받았겠지만 저희는 없었습니다. 아예 배정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자유를 느끼면서 진짜 촬영에만 집중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티들 정말 촬영에만 집중하는 걸 진짜 열심히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골 풍경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도시적인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만큼 자연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담지 못한 것 같고 그냥 한옥마을에서 한옥이 아름다운 걸 보고 고창 읍성에 올라갔는데 읍성에 올라가서 바라본 고창읍의 경관이 되게 좋아서 아무튼 뭐 저희 친구들과 재밌게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6팀 모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팀마다 사연이 없는 팀이 없어요. 그쵸?
어떤 팀은 좋았고 어떤 팀은 좀 힘들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자, 우리 포스터 보셨죠? 네, 포스터 보면은 문구에 이렇게 있어요. 영화 감독을 꿈꾸는 청소년. 맞나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될 거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실제 영화 촬영소 가서 보면 촬영한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잘 모르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숙소도 없어요. 실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영화 감독들이 촬영하신 분들 아시죠? 멘트님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를 처음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촬영하는 건 재밌었죠? 네. 네. 촬영하는 건 재밌고 여러분들이 편집해서 이쁜 동영상이 나오면 그 동영상을 또 마을이라든가 시군에서 보고 또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당 거의 60만 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을 해요. 저희가 더 좋은 차 태워주고 싶고 해주고 싶지만 저희도 협찬받아서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네. 뭐 제 돈으로 하면 뭐 비행기 태워서 보내고 제가 돈만 많으면 하겠지만 실제 그렇게 못하는 점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도 꼭 참석을 하신다면 제가 좋은 마을, 더 좋은 멘토님도 보시고 더 좋은 화상 캠프가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단점, 어려웠던 점, 힘든 점을 들은 이유는 저희도 내년에 좀 더 결정된 캠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래도 싫은 소리 듣기 싫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도 참석을 할 거잖아요. 아닌가요? 스포탈팀한테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9시 딱 끝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주 딱 맞았어요. 상품이 여기 하나밖에 못 받았는데 한 두 개 정도 더 드릴 수 있어요. 했는데 투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팀을 여러분이 박수로 박수 소리로 데시벨로 댓글 해볼게요. 여기 중대부여 중이 잘했다. 오, 깜짝 놀랐네. 자, 여기는 상을 받았으니까 패스해도 되겠죠? 네. 자, 여기 4대부여 중이 에피소드가 재밌었다. 박수. 여기 못했나봐요. 상은 좀 할까요? 네. 명찰을 안 달았네요. 염경중. 아, 염경중 송정중학교가 에피소드가 상당히 재밌었다. 자, 경인고등학교가 재밌었다. 이거 좀 더 컸죠? 여기는 우리 연합이죠? 하암 복중하고 양천중 연합. 잘했다는. 순간여고도 재밌었죠? 순간여고가 재밌었다는 팀. 상강여고는 어땠어요? 상강여고 박수 한 번. 제주 영주고 어땠어요?
아니죠? 자양분은 다 했죠? 제가 두 개 정도 드린다고 했는데 더 드릴까요? 이쪽 팀 있고요. 재밌었다, 재밌었다고. 그리고 건너뛰고 출장하면서 재밌었다고. 이형이 많으니까 가위바위보로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아, 등.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자, 삼각관처럼. 가위바위보. 들어가시고. 소리 나갔어요.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여러분들 내일 장기자랑 있는 거 아시죠? 네! 장기자랑에 더 좋은 선물들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레크리에이션도 할 거예요. 개그맨을 섭외했는데 유명한 개그맨이 아니니까 누구지? 그냥 아 개그맨이구나 하시면 돼요. 네. 재밌겠죠? 네. 내일은 좀 더 오늘보다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기도 하고요. 오늘 일정은 이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 주의사항이 마을에서 또 밖에 나가면 깜깜하고 어두웠죠. 여기도 마찬가지. 나가면 목이 물리고 고생하니까 오늘은 숙소에서 팀원들끼리 촬영한 거 점검 좀 하고요. 그래야지 좀 내일 편집하기도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멘토님들은 9시 반에 201호로 모여주셔서 학생들한테 또 못 들었던 얘기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고요. 이렇게 입소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아까 수박 먹었죠? 수박 먹었다는 수박? 수박이 지금 배달이 오고 있는데 아직 안 왔어. 아직 안 와서 내일 먹을까요 수박? 내일 수박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 일어나서 이쪽 청송도 일어나세요. 동성고등학교도 일어나시고 전동주 일어나세요. 마지막으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비 반납 안 한 팀은 이따가 저한테 장비 반납 해주시고요. 자, 옆에 있는 팀, 우리 팀원들끼리 서로 고생하셨다고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돌아가면서 인사 나누고 오늘 입소식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까 하던 거 아니지? 뭐야? 운명이지 마. 뭐지 이게? 잠깐만요. 다 찍을게요. 이쪽. 다 연습이요. 시작. 아니야, 시작. 다 한 덩어리에 대해서. 아니, 한 덩어리만 다 연습.
반대. 아 그러면 저는 가운데 서 이거 들고 있어. 아니? 아니 아니 너도 해야 돼. 시작. 이건 저희가 가져가요? 가져. 한 덩어리. 네 시간. 완성이 없어? 찍는데 네 시간. 오지 버린 거야 지금? 이 오지. 어제 점심 그거 먹었잖아. 아, 저 또라이가 좋은 아니. 야, 내가 나도 얘가 생긴 게 지나서 갔어. 이렇게 올라가서 갔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쬐끔 아쉬웠어. 근데 말이 예뻤어. 진짜, 진짜 예뻤어. 진짜 색감이 예뻤어. 색감. 네? 이게 재밌게 보는 거. 잔디밭도 예뻐. 아짜. 아짜. 뭐 이름도 있대. 저요? 아닌데요. 나야. 아닌데요. 신나요. 왜 모든 사람이 내 이름 듣자마자 나 그렇게 생각하지 진짜? 신나요. 아 너무 신나요. 우리 이제 올라가 가야 되나? 오빠가? 네. 야, 나 이거 들으러 가면 돼요? 올라가서 촬영한 것들도 좀 보고. 마스크도 쳐져 있어요. 네, 이렇게 편집할지. 빨리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나도. 찍도 잘해요. 엄청 많이 잤네. 아, 야, 우리 씻는 시간 4시간이어서 지금 가서 지금부터 거기 내. 씻는 시간 4시간이야? 씻는 시간 30분씩 8명. 아, 나 왼쪽 안 먹고 싶다. 잘 다녀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